안녕하세요. 마음수련 백운 명상센터 회장을 맡고 있는 박지훈이라고 합니다. 저희 명상센터에 들어오시면 바로 옆에 손을 씻을 수 있는 세면대가 있어요. 거기에서 손을 깨끗하게 씻을 수 있고 또 예쁘기까지 합니다. 그 옆에는 웨이팅 하는 좌석이 있는데 아래는 천연 대리석을 깔았어요. 새로 오신 분들이 그 자리 정말 좋아해요.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명상할 수 있는 명상 공간이 있습니다. 명상을 하시고요. 그리고 그 옆에는 줌 명상실이라고 있어요. 명상을 도와주시는 분이 줌으로 각자 자기 집에서 명상을 할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방송실입니다. 자, 그리고 옆으로 돌아가면 조용히 혼자 힐링할 수 있는 저희들이 힐링 명상 공간이라고도 하는데요. 창을 바라보면서 혹은 눈을 감고 명상을 할수 있는 아주 좋은 공간인데 센터에 오시는 분들이 특히 좋아하는 공간입니다. 그 옆에는 카페테리아가 있어요. 카페테리아도 아주 깨끗하게 잘돼 있고요. 커피 한잔 하기 딱 좋은 그런 공간입니다. 더군다나 모던한 느낌까지 있고 예쁘기까지 하니까 사람들이 아침마다 와서 명상하고 커피 한잔 마시고 자기 일 하러 가고 이렇게 많이 하십니다.